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주 예쁜 인형분이세요. 점점 가보셨고? 점이 아니야. 한 번도 못 봤어요. 올해 나이가? 91년생 서른. 서른? 이름이 뭔지? 류민정. 민정 씨.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오늘 찾아온 목적이 간단한 것 같아. 나 어떻게 살겠어요? 그냥 돈을 벌었는가? 시집은 가봤는가? 얼굴 상을 딱 보니까 그 미용 쪽 일을 진짜 아예 아무 얘기 안 했어. 진짜? 화려한 거는 무조건 잘한다고 봐야 돼. 나 손톱에 뗏겼나 봐줘요. 저 손톱 하는 사람이에요. 결혼도 하게 생겼어. 오빠 얘 내년에 결혼했어요. 일단은 해. 내가 봤을 때는 궁합이 내가 봤을 때 잘 맞을 것 같아. 본인이 생활력도 강하고 잘해.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배 아파가지고. 아니 근데 어떻게 저런 친구를 친구로 뒀어? 쟤네를 봐. 중학교 때부터 사실. 쟤 상을 봐봐. 같이 있으면 말로 주고. 저런 친구랑 헤어져야 돼. 남편이랑 헤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부터 없애야 돼. 되는 일이 없어. 그동안에 일 진행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잘 된 거 있어? 없잖아. 쟤랑 있으면 큰일 나. 이게 마귀가 끼는 거야. 진짜요? 구신 들어와. 구신이 끼니까 마귀가 되는 거야. 둘이 합이 안 되는 거예요? 너무 안 좋아. 쟤랑 댕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. 절대 얘기하지 말고 들어야 되니? 아 근데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. 절대 이 친구랑 가까이 가면 안 돼. 막 근데 그 약간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인데? 막 나쁘고 그렇진 않은데. 아니야.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본인은 재수 없어. 같이 댕기면 재수 없어. 아, 일단 같이 댕기는 것 자체가 안 돼. 친구 사이 말고 아이 그래도 안 돼. 봐봐 친구 사이를 접든 뭘 살릴까. 일단은 뭐 본인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결혼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결혼도 좀 하고 알겠죠? 네. 친구 보면 뭐 괜찮네. 같이 이렇게 모시고. 그쵸 옛날부터 친구 엄청 오래됐어. 16년 17년 이렇게 둘이 구하면 괜찮네. 진짜로? 괜찮은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둘이 뭐 이렇게 같이 어울려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같이 지금 계속 지내는 건가? 그런가 봐. 아, 둘이 괜찮아. 딱 보니까 뭐 둘이 일적으로도 맞고 어떤 거 서로 도와주는 거 있으면 해줘도 될 것 같아. 하지만 내가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줘야 돼. 이게 점 보고 돈 주고 점 보는 거 아니야. 솔직히 얘기해줘야 돼. 쟤랑 있으면 잘할 수가 없어. 아예 연을 끊어야 돼. 연을 끊어야 돼. 아예요? 에이. 연락도 하면 안 돼. 아, 하면 큰일 나는 거. 이거 전화하다가 자빠져. 길 가다가 자빠져. 연을 끊어. 오늘부터 만나면 돼. 응? 완전 상극인가 보네. 아휴 상극 전 정도가 재수가 없어. 마귀 엄청. 아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?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아니 원래부터 마귀가 있었는데 실체를 이제 드러낸 거예요. 아... 쟤 들어오자마자 막 상마귀가 막 여기에 이만큼 들어와 있더라니까. 그러니까 절대 어울리면 안 돼. 알지? 친구 간에는 의리가 중요해. 굉장히 맞아, 의리가 맞아요. 의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 있어. 그래서 앞으로는 가릴 사람 가리고. 좀 잘 맞죠 저랑이랑. 아이고 어지간히 잘 맞아. 오래돼가지고. 아이고 찰떡도 이렇게는 잘 안 붙어. 아 진짜? 엄청 잘 붙어. 이런 찰떡이 어딨어. 뛸래도 못 돼. 야. 근데 만약에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쓰면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? 그건 때에 따라 틀려. 적소적기가 필요하지. 만약에 지금 제 남자친구랑 저랑 완전 상극이에요. 근데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부족을 쓴다거나 그러면은 그 관계가 회복이 가능할까? 왜 그런... 상극이래? 남자친구랑? 아니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 싶어? 내가 봤을 땐 본인은 헤어져도 괜찮고 본인이 끝까지 밀고 나가도 돼. 어떻게 따지면 본인이 지금 더 좋아하잖아. 근데 지금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잘 되려면 만약에 그 남자가 상극이면 아예 그냥 연을 끊는 게 낫는 거죠. 그치. 그러니까 사람 관계는 부족으로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. 근데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. 나는 그저만 치면 안 돼. 미안. 이 사람 겁나게 바쁘네. 전화 엄청 많이 와주고. 저런 친구는 조심해야 돼. 의리고 자식이 필요 없어. 찹쌀떡은 찢으면 떨어지는 거야. 부적 써도 안 돼. 아 소용없고. 구슬에도 안 돼. 처음에 못 쓸 사람. 뭐 오늘 여기 친구 집에서 잔다고 안 했어? 네. 왜냐면 잠은 마귀가 한 2마리면 붙을 거야. 얘네 집에서 자기만 하면 목이 좀 아프고. 그렇지. 저는 빵바닥에서 자서 그런 줄 알았거든. 아, 나 눈물 드는 거야. 아, 너 큰일 났어. 어쩐지 맨날 술 먹으러 서울 오면은 바로 차 타고 막 저 진주 가서 자고 막 그랬었거든. 본인 간도 싫어할 거야 아마.
본인 간이 얘 보면 깜짝 놀라고 이만해도 간 지방 바로 와. 술을 먹으면 간이 부을 수도 있는 거야. 술친구. 어, 술친구. 술 좋아하지. 의리 좋게 생겼잖아, 친구 봐봐. 우리! 사람 영혼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. 나? 말가요? 내가 일단은 말이야, 요감을 비우고. 근데 진짜 잘 보신다. 약간 잘 맞지? 응. 내랑 아까 찹쌀도 들었지? 응. 근데 뭐, 원래 나 니 좋아하잖아. 왜 오빠 뭐 얘기했어? 아니 아무 말도 아닌데 니랑 같이 다니래. 같이 다니면 좋대. 그래서 기운이 맞나 봐. 기운이 맞대? 오빠 그런 것도 봐주거든. 친구끼리 궁합도 봐주거든. 걔 되게 잘 맞춘다. 내 데리고 왔던 사람들 보면 다 맞췄거든 오빠가. 얘랑 잘 맞다. 얘랑 같이 다니란 말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잘 맞더라고. 이 어차피 오늘 우리 집에서 잘 거잖아. 아 근데 그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그 전화 왔는데 나 고양이 밥줘야 돼가지고 진짜. 야 장난 아니 뭐. 아니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지금 아직 애기라서 나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. 그래서 막차 타고 그러니까 니랑 놀다가 12시 차 타고 갈게. 아니 우리 집에서 하면 되잖아. 아니 오빠 고양이 때문에 밥 주러 고향 내려가야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내가 밥 옮기면 죽어. 그럼 지금 몇 시야? 한 10시 차 타고 갈까? 아니 혜빈이한테 맡기면 되잖아. 애완 동물 키워보셨어요? 나는 많이 키웠지. 아 그러면은 전문가시니까. 아니 소주 한잔 하자매. 그 2주 뒤에 또 올게 서울. 솔직히 생명은 소중하잖아. 우리 둘이는 또 벌 수 있는데. 찰떡궁합인데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. 몰라 알겠다. 가게. 어? 아까는 우정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? 그거는 그것도 때에 따라서. 아 빨리 가면 돼. 속에다. 나 마귀를 봤다고. 쌍마귀를 봤어 지금. 유민정. 오빠 해줄 얘기 또 없어요? 지금까지 몰래카메라. 몰래카메라예요. 안녕하세요. 몰래카메라. 야 이거 의리 하느냐? 친구 의리 좋아요. 아니야. 오빠 얘 봤어? 고양이들. 아니 근데 내가 알잖아. 그 선생님한테 부적 써도 되는지 굿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안 된대. 그러면 우리 둘 다 같이 있을 필요가 없대요. 어? 우와 충격이다.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려고 했지. 그래서 2주 뒤에 와서 얘기해 보려고. 그렇지 그렇지. 또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진짜 방법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려고 했지. 와, 마귀는 떠나지 않아. 마귀는 떠나. 근데 진짜 합이 어때요? 합 굉장히 좋아. 이제 밥 먹고 갈 거야? 이제 밥 먹고 갈 거야? 먹으러 가자. 먹으러 가자. 식사 맛있게. 와 나 진짜